사실 제주도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디 가나 4.3 사건의 그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. 그 저희 이제 토크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중간에 그 장소가 있다 그래서 잠깐 내려서 보고 왔는데요. 무명천 할머니 이야기라고 작은 이제 집이에요. 무명천이 왜 나온 거냐면은 1949년 1월, 그러니까 한참 토벌이 일어날 때죠. 그때 35세의 나이였는데 총을 맞아서 턱을 상실한 거예요. 근데 뭐 예상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거 당연히 보상받을 수는 없을 거고 오히려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겠죠. 그래서 평생을 이제 그때부터 턱이 없으니까 여기를 무명천으로 감싸고 이제 살아오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심상치 않은 모양새의 무명천을 늘 턱에 두르고 사는 이 할머니를 마을 사람들은 무명천 할머니라 부른다. 어느 땅 사용 못 사고 여기서 참말로 죽인 건 할머니에겐 턱이 없었다. 턱이 없으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. 할머니는 그렇게 50여 년을 살아왔다. 여기 써 있네요. 무명천 할머니 길. 4.3 사건이 참 아픈 사건들이 많은데 안에 들어갈 수도 있나요? 네. 신발을 벗고 다니네요. 마음이 먹먹해서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못할 고통을 안고 살았을지 생각하면, 이런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역사책에서 보거나 할 때랑 비극의 희생자의 모습을 직접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랑은 굉장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사람이 이렇게 더 다가와서 그런지 4.3 사건에 대한 박물관이 있거든요. 제주 동쪽에 거기 간 적이 있는데, 여기는 이제 그 장소부에 비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초라한 그냥 집이잖아요. 근데 뭔가 이렇게 직접 그 피해자의 개인적인 공간을 직접 봐서 그런지 더막 마음이 더 먹먹한 것 같아요. 아이고. 4.3에 얽힌 수많은 사연들을 이제 보면은 진짜 읽기도 힘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, 제가 여길 가보니까 이건 또 굉장히 거시적 인 측면에서 뭐몇 사람이 뭐 학살당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듣는 거랑은 또 굉장히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이 살고 있던 공간, 살아가시던 방이 있고 거기 이불이 있고 옷이 이렇게 정리돼 있고,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느껴진다 그럴까, 그 안타까운 그 사연이. 근데 이제 또 현실적인 문제는 그때 이제 고통당했던 분들이 계속 연좌제에 걸려서 공무원이 다못 됐고,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분들은 계속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. 이것은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. 알쓸 범죄.